이런 가운데 강릉 지역의 가을 축제인 커피 축제와 오징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커피 축제는 오는 9일까지 열리고 주문진 오징어 축제는 7일까지 개최됩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다양한 커피를 맛보고 커피콩을 망에 넣고 불에 올려 구워내는 로스팅 체험도 해봅니다. 나와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또 마셔볼 수 있는 기회가 장에서 열리니까 정말 뜻깊은 시간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강릉 커피 축제가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백인 바리스타의 로스팅 퍼포먼스를 비롯해 드립과 로스팅 경연이 펼쳐집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탬프 랠리 등 체험 행사와 유명 바리스타인 박이추 선생의 강연 등도 함께 열립니다. 하지만 축제 기간 궂은 날씨로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강릉시는 안전사고 발생 등을 우려해 토요일 축제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어른이 물속을 천멍거리며 미끌거리는 오징어와 광어를 맨손으로 잡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물고기나 오징어 같은 거를 실제로 잡아서 신기했고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주문진 오징어 축제는 오는 7일까지 주문진항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오징어와 홍게 등 수산물 맨손잡기와 다양한 공연이 마련됐지만 태풍의 북상으로 일부 야외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